맛있잖아, 삶. 런던 2일차. 하지만 1일차. 베이글 기다리고 있어요. 줄이 짱길주. 베이글 베이크. 그린레인 베이커리에 왔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이 정도쯤이면 여기는 비링레인 썬데이 마켓. 오늘 손흥민 걸 입었어요. 뒤를 찍어보세요. 여기다. 여기 있다. 맛있겠다. 아, 얘를 고르고 얘를 고르는 건가? 그런가 보다. 0.4. 너 말하면 알아서 해주겠지. 베이글 with smoked salmon and cream cheese too and one Coca-Cola. 짭짤한 삶은 베이글이 쫀득쫀득해. 근데 베이글 진짜 쫀득하다. 대박. 핑크, 진짜 옛날에 핑크. 유명하던 건데. 헬로키티 개 많아. 네? 어, 여기도 한식인데? 닭꼬치. 도시락 닭꼬치. 진짜 많아. 이게 오늘 마켓 열리는 날. 그러면서 딱 열나 보다. 푸드코트도. 신기하구만. 저희는 커피 마시러 왔어요. 여기 앞에 무슨 마켓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큰 마켓이 있습니다. 브링레인. 학도의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하여 건물을 보러 왔어요. 커킨 빌딩이라고 불린다는데 건축가는 누구일지 아는 사람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구였지? 루이스 리차드 로이스가 지은 건물. 설계한 건물. 짜정. 이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건축물을 찾기 위해서 지금 손톱을 뜯으면서 열정하고 있는데요. 저 반달 모양 나선형 건물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요거 알아내셨나요? 아니요. 알아내셨나요? 카메라한테 물어봅니다. 알아내셨나요? 아쉬운 마음에 핸드폰으로 담아보는 그녀. 빌딩에 도착. 건축가 이름이 뭐라 했죠? 리차드 로저스. 리차드 로저스. 이름이 너무 헷갈립니다. 두둥 하고 나머지 건물은 여의도에서 보이는 건물들. 그리고 저기 더 샤드 꼭대기가 보여요. 어? 안 보이네? 동동 두둥 출동! 쇼! 세인트풀 성당을 지나서 우리는 타워브릿지로 갈 거예요. 어? 15분 버스가 왔다. 15번 버스를 탑니다. 오, 우리 앞에 섰어요. 애들이 타네. 여기는 밀레니엄 브릿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가실까요? Let's go! 경아야.
너무 열정적이에요, 언니들이. 10시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중. 있는데 너무 열정적이에요. 직원분들이 다 ENFP 같아. 나 이렇게 열정적일지 몰랐잖아. 이렇게 파는 사진이랑 폰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보조 추천, 우리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어요. 내가 줄까? 지금 가서 처음 타보신 소감이 어때요? 날씨가 미쳤습니다. 운전하는 거 보여주세요. 진짜 예쁘다. 걸저스. 진짜 예쁨.
진짜 보이 스티커에 좋은 스티커. 바쁘.